지난 24일 MBC PD수첩이 과거 입건유예로 그쳤던 박봄의 마약 밀반입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10월 마약류인 암페타민 82적을 젤리와 섞어서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박봄. 당시 박봄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암페타민을 들여온 건 우울증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봄과 비슷한 시기 29정의 암페타민을 밀반입해 구속했던 이 회사원 A씨와 달리 박봄이 무려 82정의 암페타민을 밀반입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 알려지자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유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에요. PD수첩은 당시 박봄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라인이 음란 행위 논란을 일으켰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밝히며 이 봐주기식 수사의 배후에 두 사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시해 논란이 4년 만에 재점화됐습니다. 지난해 SNS 라이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박봄. 나쁜 그거에 대해서. 저 진짜 그거 안 했어요. 저 그거 안 했다고요. PD수첩 방송 이틀 만에 수척한 모습으로 다시 인터뷰에 나서 재차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자신이 국내에선 생소한 주의력 결핍증 ADD를 겪고 있는데 딱 맞는 약이 없어서 힘들다며 과거 반입했던 암페타민, 즉 애더럴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치료제로 흔히 쓰인다고 주장했는데요. ADD는 옛날에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로 썼는데 이 주의력 결핍 장애하고 과잉 행동 장애하고 사실 뿌리는 같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이제 지금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데랄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암페타민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ADHD 치료제예요. 미국에서는 애더랄이 처방 빈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점화된 박봄 마약 밀반입 논란,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